저희들 매장은 약 한 120평 정도 됩니다. 직원이 뭐 지금 한 명 내지 많을도 두 명인데 아무리 번잡한 시간도 그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나폴리 언덕을 운영하고 있는 건태컨입니다. 매장은 약 한 120평 정도 됩니다. 테이블 수는 30개, 간격을 조금 띄워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. 예, 저희들 직원이 뭐 좀 한 명 내지 많을도 두 명인데 로봇이 지금 하는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문제는 느껴보지는 않았습니다. 서빙 로봇이 4대, 태식 로봇이 2대가 있습니다. 역할들을 다 제대로 하고 있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인력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. 지역적으로도 구인난도 심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. 그래서 로봇을 도입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피자라는 음식 자체가 로봇으로 서빙하거나 하기 최적화된 음식이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 피자가 결국 뭐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저희들 그 로봇 트레이가 동그랗게 돼서 저희들하고 참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그 이제 피자를 트레이에 치를 때도 중간에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손님들이 그걸 보시고 아 이쁘다고 하고 사진도 찍어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. 저희 나폴리 언덕하고 이 KT 로봇하고는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여기서 드신 분들이 새로운 걸 접하는 걸 거부감을 안 느끼시고 저희들 한 번만 딱 알려주시면은 잘하세요. 제가 그 KT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게 직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찾아오는 데 놀랐습니다. KT 같은 경우는 각 요소요소에 대리점들,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은 정말 바로바로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. 물론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저희들은 서빙은 100% 로봇으로 다 하거든요.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비대면 이게 아주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. 해야 됩니다.